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 사람들이 여름에 간식 또는 후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과자는 덴마크어로 카머융꺼라고 하고요. 우유곽으로 보이는 것은 덴마크어로 콜스콜이라고 하는데요. 덴마크 슈퍼마켓에 여름이 되면 흔히 보이는 제품이에요. 커머융과와 콜스콜은 덴마크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겠죠? 커머융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의 계란과자와 비슷한 맛이고요. 콜스콜은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에 시큼한 레몬을 첨가한 맛이에요. 여기에 보면 작은 글씨와 함께 태양과 여름의 맛을 가진 바삭한 작은 크기의 커머융과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는 콜스콜에는 신맛 나는 요구르트에 딸기를 넣은 콜스콜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을 때는 우선 콜스콜부터 넣는데요. 한번 흔들어 주고요. 콜스콜 위에 카머융과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빠뜨려서 여기 사진에도 있듯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되지요. 배고플 땐 든든한 간식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잘 먹겠습니다.